안녕하십니까. 한국 DIY 가구공방협회 오진경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원목 의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리가 사용하는 가구 중에서 사람의 몸과 가장 오랜 시간 밀착되어 있는 가구는 의자입니다. 자, 오늘 의자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의자는 그 등받이, 그리고 앞에 다리, 그리고 앉는 판, 그리고 다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오늘 만들 의자는 이 앉는 부분들을 이렇게 곡선으로 가공해가지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 디자인했고요. 그 등받이 부분도 정확히 각도를 일정하게 줬고요. 또 등 받침대 부분들도 라운드로 가공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구 디자인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가구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의자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 뒷다리면서 그 등받이가 되는 긴 나무가 하나 있고요. 그다음에 앞에 다리는 이렇게 살짝 앞으로 꺾이게 가공해 놨습니다. 그리고 다리와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프레임이 4개가 있고요. 그리고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연결해서 좀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게 양쪽으로 45도 자른 나무가 4개 있습니다. 그리고 앉는 판은 이 앉는 판을 가공해 가지고 좀 편하게 앉을 수 있게 가공해 놨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밴드스로 잘라 놓은 이 나무는 그 등받이 등 쪽에 그 편안하게 받칠 수 있도록 곡선 처리로 해서 잘라놨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다리와 다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가공할 텐데, 프레임 결합 방식은 뭐 도미노도 있고, 또 나사를 결합하는 방식도 있고, 또 아니면 비스켓 조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크래그 지그를 이용해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프레임에 양쪽에 구멍을 뚫겠습니다. 다리와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프레임 4개를 크래그 지그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놨습니다. 그 다음에 작업하실 때는 앞다리와 뒷다리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. 같은 높이로 맞춰서 프레임을 결합할 때 기준점이 되게, 자, 이렇게 기준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크래그를 이용해서 결합을 하겠습니다. 자, 결합하실 때는 다리가, 자, 이렇게 앞으로 꺾여지기 때문에 이쪽을 한 개, 이쪽을 하나 결합하셔야 되는데, 끝선을 안쪽으로 맞춰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층이지게 좀 더 입체감 있게 하기 위해서 안쪽을 기준점으로 해서 결합을 하겠습니다.
자, 이제 뒷다리를 결합하실 때는 아까 처음에 저희가 표시했던 금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결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기본 틀을 만드시고요. 그 다음에 아까 45도로 잘라놓은 이 나무를 이 사이에 결합하셔가지고 프레임이 좀 더 튼튼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. 자, 똑같은 방법으로 네 모서리에다가 다 결합하겠습니다. 의자에 앉는 판을 결합하기 위해서 팔자 철물을 미리 결합해 놓겠습니다. 등받이가 있기 때문에 등받이 미리 결합하시면 나중에 작업하시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구멍을 양쪽 네 군데 뚫고 보조목에서 하나씩 안쪽으로 해가지고 결합을 하겠습니다. 자, 팔자 철물을 결합하기 위해서 보링을 해놨습니다. 여기 맞춰가지고 팔자 철물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결합하겠습니다.
자, 등받이를 결합하실 건데요. 등받이는 저희가 그 미리 결합할 위치에 미리 구멍을 또 놨습니다. 이거는 이제 자로 재셔가지고 적당한 위치를 잡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. 이렇게 미리 보리를 해서 넣다가 결합을 하겠습니다. 자, 반대쪽도 똑같이. 자, 위에도 같은 방식으로 결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등판까지 결합했습니다. 그 다음에 앉는 판 결합하기 위해서 판을 바닥에 깔고 의자를 뒤집어 놓겠습니다. 자, 가구가 이제 거의 다 완성됐는데요. 그 마지막 단계로 바닥에다가 그 의자를 사용하실 때 그 마룻바닥이나 이런 바닥면이 스크래치가 나지 않고 또 소리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바닥 안전장치를 좀 붙이겠습니다. 이 파란색 부분은 그 테플론인데요. 이건 이제 그 미끄미끄하게 잘 움직이고요. 그리고 일단 소음이나 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셔서 붙이면 되겠습니다. 가운데다가 자, 이렇게 해서 그 1인용 원목 의자를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의자를 만드실 때 가장 주의하실 거는 이게 다 만들었는데 의자가 수평이 안 맞고 이렇게 까딱까딱 거릴 때는 제일 큰 원인은 그 앞다리하고 뒷다리가 높이가 틀릴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프레임하고 뒷다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높이를 딱 재셔가지고 정확하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앉는 부분들을 이렇게 깎아놨는데 그냥 그 원목 판을 놓고 앉는 거하고 깎아놓는 거하고 앉아보시면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. 그리고 밑에다가 그 미끄럼 방지턱을 해가지고 소음도 안 나고 또 그 삐걱거리는 것도 잡아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리 밑에다 하나씩 결합을 했고요. 그리고 다리의 그 안쪽에다가 틀을 좀 꽉 정확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45도로 잘라서 붙이는 것들 잊지 마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1인용 원목 의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 DIY 가구공방협회 오진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